안녕하세요. 그림친구TV입니다. 이번 영상도 카페에서 그린 실내 인물 드로잉 일상 속 작은 파동에 이어서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번 코로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저는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이 장면을 보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됐네요. 2014년의 사진으로 5월달 어느 오전 8시 55분에 찍힌 사진으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찍게 된 것은 순간적인 상황이었어요. 우체국이 열기 전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찍어봤어요. 아무래도 오른쪽 두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고요. 이른 아침부터 업무를 보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운데 여자분도 출근길 정도로 보이고요. 지나가는 이제 어른도 왼쪽에 보이죠. 사람들은 실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앉는 것이 편해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는 사회적인 인간이 되고 싶고 오히려 사람들을 못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만의 영역과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 시간은 결국 자기만의 영역이 있을 때 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적어도 카페 같은 데 가서 돈을 지불해야지 잠깐이라도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따라서 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지는 듯해요. 이 장면은 마치 인물들 간의 구역을 설정한 느낌인데 서 있는 국기계양대 옆에 있는 노인분이 재밌어 보였어요. 먼 쪽에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도 그렇고 구도의 간격을 이런 식으로 짜는 데는 꽤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지나가는 어른이 차지하는 왼쪽 분의 비중이 큰데요. 그분이 없었으면은 좀 심심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압축적으로 건물 쪽을 보게끔 하려면 그분이 없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늘어져 있는 구도를 좋아해요. 왼쪽까지 시선이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림에 나타나는 모두에게 관심을 주는 거죠. 어찌 보면 임팩트가 없는데 이런 서로의 관계랄까 이런 상황이 재미있어요. 저도 그날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런 시간에 움직인 것이 놀랍네요. 수채물감으로 나무를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번지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우체국 간판과 나무가 서로 세계 영향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도 보일 수가 있네요. 인물을 중심으로 우체국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 벽돌이나 벽의 바닥, 나무 질감 등은 좀 단순해야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묘사하다 보면 이 장면의 효과가 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의 제목이랄까 주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죠. 평소에 사색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평소에 하던 생각을 훨씬 숙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은 쉽게 즉흥적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그리는 반면에 어떤 주제는 몇 년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계속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 때가 있어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부터 계속 적절한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수채화로 에스키스를 해보니까 그래도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 싫지만 때로는 우리는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죠. 지나가는 왼쪽에 연두색 상의 아저씨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이 인물들의 간격에 겹쳐질 때까지 기다리다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말이죠. 까르티에 브레송이 생각나는데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답니다. 제게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순간이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럼 그림친구TV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